안녕하세요. 한 주 한 병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병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프랑스 레드 와인 샤또 드비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프랑스 레드 와인이고 이름은 샤또 드비입니다. 빈티지는 2017년이고 도수는 14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멜로 50%, 까베르네 소비뇽 45%, 까베르네 프랑 3%, 뿌띠베르도 2%입니다. 멜로는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대표하는 적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품종입니다. 포도알이 둥글고 푸른빛을 띤 검은색이며 맛이 달콤합니다. 1800년대부터 프랑스 보르도 지방과 이탈리아 베네토 지방에서 재배해서 지금은 까베르네 소비뇽과 함께 보르도 와인을 대표합니다. 현재는 칠레, 뉴질랜드,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많이 재배되며 토양이 차가운 점토질일수록 품질이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까베르네 포도주보다 빨리 숙성되는 순하면서 향긋한 포도주를 생산하며 생떼밀리온과 뽀모를 포도주의 주성분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거의 모든 와인 생산국에서 재배되는 레드 품종이며 거의 전세계 와인 산지에서 재배되고 와인은 기후, 토양, 와인 양조 방식에 따라 제각기 다른 맛을 냅니다. 까베르네 프랑은 까베르네 소비뇽과 유사합니다. 까베르네 프랑은 까베르네 소비뇽의 짜임새도 탄닌의 힘도 없지만 적당한 숙성 기간을 지나고 나면 매우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보르도에서는 까베르네 소미뇽, 메를로와 함께 블렌딩되고 까베르네 프랑은 보르도 와인의 붉은 과실향과 꽃향기를 더해 더욱 복합적인 와인을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뿌띠베르도는 프랑스 보르도의 레드 품종입니다. 와인에 뿌띠베르도를 쓰면 색, 구조, 탄닌이 좋아지며 바이올렛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뿌띠베르도 포도 품종은 프랑스 외에 캘리포니아, 칠레, 호주, 불가리아 등지에서 재배되며 까베르네 소미뇽 품종의 소량 섞는 일이 많습니다. 와인 생산지는 메독입니다. 메독은 프랑스 보르도에 속하는 와인 산지로 기품 있고 파워풀한 메독 와인은 세계 와인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메독 반도는 세분화하여 랑디 메독, 바 메독, 오 메독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휴양지인 랑디 메독을 제외한 바 메독과 오 메독에서 와인이 생산됩니다. 메독의 지형은 자가 섞인 충적토가 대규모의 낮은 언덕으로 되어 있고 그 언덕 사이로 작은 개울물들이 있어 배수가 용이합니다. 토질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어서 메독이 원산지로 알려진 까베르네 소비뇽이 자라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메독이라는 이름은 물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라틴어 메디오 아쿠아이에서 변형되어 나온 뜻으로 실제로 이 지역은 뾰족한 모양의 반도로 서쪽으로는 대서양, 동쪽으로는 지롱드강이 접해 있고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날씨가 매우 온화합니다. 와이너리는 도멘 놀랑드비입니다. 도멘 놀랑드비는 1989년 창업주 장기용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샤또 놀랑드비뿐만 아니라 샤또 그레이삭, 샤또 오 꽁띠사, 샤또 라 클라레 등 메독 크리 브루아주를 대표하는 생산자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샤또 드비는 2012년에 인수된 샤또로 1839년에 설립되어 당시 메독 북부지방 최고의 와이너리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유서 깊은 와이너리입니다. 재배되는 주 품종은 메를로로 와인의 풍성하고 둥근 캐릭터를 선사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숙성 과정으로 극대화된 복합적인 맛을 보여줍니다. 자갈밭에서 자란 까베르네 소비뇽과 점토질 화강암 토양에서 자란 메를로의 조합은 다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풍부하고 복합적인 풍미의 와인을 만들어내어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2023년 8월에 GS와인 25플러스에서 구매한 와인으로 가격은 23,000원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사이트 당도 1, 산도 3, 바디감 4, 탄닌 4이고 B사이트 당도 1, 산도 4, 바디감 4, 탄닌 4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1, 산도 3, 바디감 4, 탄닌 4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루비색을 띠며 향은 적당한 오크향과 베리향이 났습니다. 맛의 경우 주요 포도 품종인 메를로의 아로마는 라즈베리, 블랙체리, 자두, 초콜릿, 삼나무이며 또 다른 주요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의 아로마는 블랙체리, 블랙커런트, 레드 파프리카, 베이킹 향신료와 삼나무이고 제가 느낀 맛은 블랙체리, 자두, 블랙커런트, 스파이시한 향신료, 바닐라, 오크향과 삼나무향입니다. 당도는 드라이하고 산도는 적당했고 바디감과 탄닌감은 조금 강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4도로 높았고 다음날 숙취는 약간 있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3.8점이고 저의 점수는 3.0점입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메독에 위치한 와이너리인 도멘 놀랑드비의 레드와인입니다. 메를로 50%에 까베르네 소비뇽 45%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과 뿌띠베르도가 블렌딩되었으며 메독 지역 특유의 풀바디감과 구조적인 탄닌이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블랙체리, 블랙커런트, 자두와 같은 과일향부터 스파이시한 향신료, 바닐라, 삼나무의 오크향까지 복잡하면서도 복합적인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잔당감이 느껴지며 메를로 특유의 부드러움은 좋았습니다. 딱히 단점은 없는 와인으로 2만원대에 구매하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샤또 드비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 가격 등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